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내리는 빗방울마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의 제목은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입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 나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쓴 것이겠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켜줘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잘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학소년단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학소년단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문학소년단 시작하기 앞서 네. 저희가 또 유튜브 시대를 맞아 맞습니다. 유튜브에 다시 듣기를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네마 천국까지 업로드가 됐을 텐데 네. 이제 유튜브로도 문학소년단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을 책과 작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입니다. 일단 그 러디어드 키플링 하시면 키플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원숭이가 마스코트인 그 벨기에 가방 브랜드라고 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벨기에에서만 인기가 많다.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벨기에 사실인가요? 노인 씨? 저도 이거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네. 벨기에에서 이걸 매는 사람들은 봤는데 매장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벨기에에서 사면은 최대 80%까지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국산 브랜드인가 그쪽에서는 또. 네. 그러면은 러디어드 키플링이 벨기에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또 그건 아니고 1865년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인인데. 아니 근데 왜 벨기에에서 키플링이 물론 이제 키플링이 네. 성이니까 네. 키플링의 성을 가진 누군가가 간 건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글북을 대단히 그죠 그 업자가 네. 대단히 좋아해서. 그 키플링이라 이름으로 마침 그 마스코트도 원숭이니까 어느 정도 네. 좀 그게 있지 않나 싶고 아무튼 그런 벨기에 가방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특징이 좀 사상이 좀 빠았습니다. 어떻게 빠았나요? 유색인종과 미개한 야만인들을 위해서 모든 백인들이 유럽의 트인 문명을 전파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에 젖어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죠? 네, 매우 심했다고 하죠. 그리고 1907년 오늘 읽을 책 정글북으로 영국 사상 최초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1907년에 수상했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42에? 네. 와, 그게 최소예요? 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어린 네. 거? 42이면은 사실 뭐 요즘 42 이하 작가가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지난주에 오셨던 폐경옥 선생님과 네.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도전 실패하셨네요. 네, 그런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고요. 오늘의 읽을 책 정글북은 이게 1894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7개의 단편 동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정글북 하면 떠올리는 게 앞에 세 장의 얘기예요. 모글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뭐 모글리의 형제들, 카의 사냥, 호랑이다 호랑이야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글북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메수아의 아들 나투, 원래는 나투인데 이제 네. 모글리가 된 거죠. 모글리가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이제 늑대 가족 파돌프, 마돌프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인데 이게 키플링 본인은 모글리의 이름이 이제 모글리를 카우랑 운을 맞춰서 이제 마우글리 라고 읽어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우글리라고 모글리. 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걸 읽어 마라.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책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오늘 읽어야 한다. 저 노니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챈들러입니다. 네, 먼저 읽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정글북을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기에 좋은 책입니다. 다들 일요일 아침 8시에 뭐 하셨나요?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동산. 디즈니 만화동산 네. 맞죠? 이거 읽으면서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뭐 제일 좋아했어요? 전 티몬과 품바. 티몬과 품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 하쿠나 마타타 그죠? 네. 근데 놀랍게도 정글북이 네. 그 아침 디즈니 만화동산에 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8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되게 좀 오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새 또 라이언킹 실사가 나왔잖아요. 아, 네. 나왔나? 아니면 모르겠네요. 뭐 나오지 않았나요? 그 그치, 예고편 막 예고편을 네. 막 개봉을 했군요. 네, 개봉을 했는데 라이언킹도 어렸을 때 봤을 땐 그냥 재밌게 봤는데 커서 좀 보면 좀 오묘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저 초식동물이랑 이 육식동물이 어떻게 친구지? 아, 거기서도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막 사냥을 한다고 나오고 이렇게 다 같이 뭐냐 그 아침 조례처럼 그렇죠 모여가지고 이게 매일 아침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이 원래 조례인지 뭔지 이렇게 모일 때 빼고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런 설정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너나 할 거 없이 육식동물 초식동물 뭐 이런 거 다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면도 지금 보면 어떻게 저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저렇게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물론 흩어진 장면도 나오지만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커서 보면은 어릴 때도 근데 그럴 것 같아. 어릴 때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더 하지 않을까? 아무튼 모글리도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때 한 종만 나오는 동물 이야기면 너무 괜찮죠. 동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동물들 캐릭터가. 근데 이게 종이 섞일 때 이들이 어떻게 친구일까 싶은 그런 느낌이 꽤 강합니다. 여기서도 뭐 곰이랑 늑대랑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곰의 언어는 뭐며? 저들이 어떻게 친구인 거지? 이런 거가 되게 좀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이제쯤 읽기에는. 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물을 통해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흡사 동물농장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동물 사회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았듯이 그렇죠. 이 책에서도 모글리 그리고 약간 악역인 호랑이 시역한 네.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아 동물들 사는 삶도 인간과 똑같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로맨스 정이 그 앞에 러디어드 키플링이 얼마나 이 사상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러디어드 키플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근데 그걸 모르고 읽어도 정말 정말 나쁘게 말하면 동양인, 황인종으로서의 자격지심 혹은 워낙 봐온 게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온 게 있으니까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게 그냥 남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읽다 보면은 원숭이들이 그렇게 악역일 수가 없어요. 악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찌질한 역할이에요. 네, 좀 약간 좀 미개한 네, 그, 좀 네, 그 와중에서도 네. 동물들 와중에서도 정글 속의 왕따 정글 속의 찌질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제대로 체계도 없고 막 네.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면 어, 이 사람이 그냥 원숭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나 보다 싶겠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어 뭐야 얘 설마 동양인 비하야? 응 싶은 그런 거? 그렇죠. 이게 뭐 누군가는 피해망상이다 과도한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죠. 없진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죠. 왜 네. 괜히 거기서도 뭐 옐로우 몽키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동양인을 네.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읽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는 독서를 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작가가 정글북 말고 이제 백인의 의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이 백인의 의무가 그 진짜 인종차별의 집약서라고 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노벨문학상에는 다른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 이 책 읽었으니까 다른 거 이 책과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보자 이렇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뭘 캐낼 건가요? 저는 백인의 의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 논리를 담은 책인데 물론 인종차별이 있었다 이건 알잖아요. 지금도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인가요? 챈들러가 드디어 이 시즌 3의 22화까지 왔죠? 22화입니다. 22화까지. 그냥 얼추 계산으로 80권, 80여 권의 책을 읽어오던 챈들러가
드디어 처음으로 책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말아야지. 이게 뭐 재밌었다면은 그렇죠. 아니 후딱 읽었겠죠. 읽었겠죠. 그죠. 네. 네. 아 이게 뭐 이게 변명을 하려는 네. 변명해야겠죠. 변명도 네. 안 하면 이거 너무 쓰레기잖아요.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죠. 네. 그냥 읽기 싫어서 안 읽었어요 하면은 재미없어서 안 읽었어요 하면 너무 쓰레기니까 뭐 일이 많았다. 뭐 그렇게 지금 책이 재미없었다. 뭐.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공사가 다망하죠. 요즘에 네. 그것도 있고 책도 네. 저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밝히자면은 마라 쪽인데 네. 읽으면서 저는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밖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 망했다. 망했다. 네, 세 글자가 떠올라서 네 자수하죠. 이거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골랐는데 저는 읽지도 않고 네. 읽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안 읽은 건 아니고 읽다가 포기했죠. 이거는 원래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네. 있죠. 또 고등학교 무렵 한창 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잘 나가던 책은 식객 시리즈이던 아, 그 시절 식객을 이렇게 읽는데 지금 저 안 찾아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에 식객 9편인가 1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그게 홍어가 아마 메인 스토리인 요리 메인 디쉬? 메인 디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큰 비중으로 있고 짜잘짜잘한 이야기들이 다른 요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아마 그게 홍어 편이었던 것 같고 그중에 그 책 속에서 참새구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이 나옵니다. 요새 참새구이 찾기 되게 힘든데 참새구이 편에 참새구이 막 이렇게 냄새를 추적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식객 안에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보다 훨씬 더 깊이 심금을 울린다. 후각의 예민함, 후각이 참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심금을 울리는 게 후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러디어드 키플링이 말한 것이다 오. 라고 식객에 나와요. 또 허영만 작가가 네. 읽었나 보네요. 근데 그래서 러디어드 키플링 도대체 누구길래 왜냐면 제가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또 후각 빨아서 계절 오는 거 다 냄새로 네. 만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 제가 또 후각이 되게 예민하고 감수성 정말 심금을 울리는 게 후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도대체 이 얘기를 한 러디어드 키플링은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정글북을 쓴 작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글북을 안 읽어봤고 이번이 정글북을 첫 읽어볼 만한 시도였는데 다 읽어보진 못했고 아무튼 그렇게 식객을 읽게 된 고등학교 때서부터 러디어드 키플링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정글북도 내가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리스트에 넣었던 건데 일단 그렇게 되게 존경해 하던 그 문장 하나로 존경하던 러디어드 키플링이 곧단 사상을 갖고 있을 줄은 네. 저희까지는 몰랐네요. 네. 혹시 그럼 챈들러 씨는 애니메이션은 보셨나요? 애니메이션도 안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정글북은 이렇게 커다란 곰 위에 빼빼 마른 모글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이게 넷플릭스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아. 두 편이나 있어요. 하나는 디즈니에서 만든 거 하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걸로 해서 만든 거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저는 저도 한 편밖에 보진 못했는데 재밌어요 그건? 재밌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봐서 네. 책이랑 똑같나요? 책이랑 똑같아요. 그냥 모글리 그 부분만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부터 어떻게 읽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북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정글북 검색만 해도 진짜 막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이름만 들었지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즈니의 힘인지는 몰라도 뭔가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내용의 큰 흐름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뭐 그런 소년과 동물들의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게 좀 신기했고 또 최근에 제가 그 MBC에서 하는 그 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네.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그 동물의 왕국을 되게 애청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아버지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동물의 왕국 아직도 해요? 아직도 네. 합니다. 5시 10분부터 네. 네, 5시 10분부터 6시까지인가? 아마 그때까지 하는데 그것도 좋아하고 정글의 법칙도 또 좋아합니다. SBS에서 하는 거. 그때마다 저는 이걸 보는 게 물론 좋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 현실에 얼마나 감사한가를 좀 느끼려고도 보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막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네 뭐 헬조선 탈출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거기보단 여기가 수만 배는 더 괜찮은 곳이고 정글보다? 네 저는 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애국 프로그램이 아닌가 오히려 이 책도 약간 모글리가 사는 거 보면은 참 내 현실에 좀 감사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유독 그랬나요? 제가 뭐, 다 안 읽어서 얘가 화장실을 못 가고 막 그러나요? 그건 아닌데 뭐 반다로그한테 네. 잡혔
가고 원숭이들한테 네. 아 요런 네 그리고 뭐 잘못했다고 흑표범한테 맞고 막 이런 것들 저 끔찍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막 늑대가 입으로 물어다 옮기고 막 이런 것들 저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애국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역시나 작가의 사상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죠. 아. 네 이렇게 순수한 낭만적인 판타지를 쓴 작가가 아까 챈들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의를 가지고 이런 걸 썼다면은 정말 최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맨스 정 씨와 조금 다르게 책을 읽었는데요. 먼저 저 처음에 책을 잘못 빌렸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정글북 검색하니까 좀 쫙 나르더라고요. 근데 약간 동화책은 아닌 건 저도 알잖아요. 제가 동화책을 네. 읽었는데 안 읽으니까 네. 근데 동화책밖에 없어서 그냥 그럴듯한 동화책 두 권을 빌려서 좀 두꺼운 거 네. 네. 이거 맞아?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같은 책을 빌리고 저는 다른 걸 빌려서 아 그럼 나도 다른 데 가서 빌려야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책을 한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책을 세 번 읽었어요. 동화 두 번, 이거 한 번. 내용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어린이용 동화를 읽으니까 아 어린이 시점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아 그래요? 네네. 어떤 어떻게 뭐 둘 다 읽었으니까 네. 어떤 점이 그래요? 뭐 어려운 단어도 없고 불필요한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워낙 내용도 좀 짧긴 하니까 동화책이 그래서 저는 이런 오랜만에 어렸을 때 동화책 읽는 사실 뭐 동화책 읽은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정도 느꼈고요. 오히려 이게 주제는 굉장히 다소 진부할지라도 이런 뻔한 스토리가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코코 그리고 겨울왕국 같은 네. 애니메이션을 볼 때 느끼는 감정? 그런 걸 느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 근데 조금 이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앞에 모글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뒤에 뭐 몽구스, 물개 나오잖아요. 다 이 주인공과 반대되는 편을 죽이거나 이래요. 좀 그게 이게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꼭 이렇게 누군가를 죽여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각자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저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그 얘기 하라고 내가 네. 이걸 깔아준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21일 개봉이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가서 볼 겁니다. 아직 예매창이 안 열려서 그런데 토이스토리 4죠? 네 토이스토리 4가 9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9년 만이에요? 네 2010년에 3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3가 되게 너무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네, 완벽한 이런 엔딩이죠. 엔딩이 또 없다. 정말 몇몇 사람들 다 질질 짜게 하는 그런 엔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이상 뭐 물론 상황적인 슬픔도 네.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토이스토리 볼 수 없다는 슬픔도 그렇죠. 컸죠. 그 아름다운 엔딩, 박수 칠 때 떠난 거. 네. 근데 갑자기 4가 나왔어요. 요거에 대한 좀 걱정?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 정말. 그냥 오히려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거죠. 대충 보니까 걔네가 이제 남은 곳이 있잖아요. 누구지? 앤디. 그 앤디가 떠나고 남았잖아요. 네. 남은 애들끼리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다. 네. 거더라고요. 네. 아마 그 새로운 친구 포키가 등장하면서 그 친구가 약간 좀 키 캐릭터고. 저도 토이스토리를 뭐 로맨스적만큼은 아니겠지만 되게 좋아하고 3를 보면서도 진짜 이거는 영화사 최고의 엔딩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4가 나왔을 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뭔가 아 이게 정말 위대한 트릴로지에서 갑자기 이게 트랜스포머급의 시리즈물로 망작으로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망작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정말 위대한의 반열에 올를 뻔했는데 올랐다가 4가 개봉함으로써 그리고 누가 알아요? 5, 6가 계속 개봉할지 그렇죠. 이게 어딘가요? 픽사인가요? 픽사입니다. 네, 픽사가 어려워지면 네. 뭐 4, 5, 6가 또 개봉할지 누가 알아요? 그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아직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이게 또 재밌다고 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동시개봉인가요? 네, 이게 월드 프리미어 한번 했거든요. 저희 미국 LA에서 네.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노니의 최고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저는 치킨런? 치킨런 아, 진저 네. 아직도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최근에 다시 봤는데 끔찍해서 못 네, 보겠던데 진짜 끔찍해요. 아, 내용도 끔찍하고 이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작화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작화 분위기도 좀 네, 너무 네. 별로예요. 아, 그거랑 상관없이 재밌긴 네, 했는데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되게 현실을 잘 그려냈다. 그렇죠. 그 암탉의 삶. 네. 챈들러 씨는 저는 월이입니다. 아, 월이. 그것도 네. 픽사 거네요. 픽사 뭐 좋죠. 네, 픽사 최고죠. 좋죠. 네.
머리가 좋은 이유는? 아, 그러니까 일단 아기자기 귀엽고 로봇의 로맨스라니 설정도 꽤 그렇죠. 참신하고 네. 그 캐릭, 인간도 너무 귀엽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거기서 이렇게 왈츠 추는 장면 있잖아요. 머리가 소화기 네. 들고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놓치고 나중에 파일로 보긴 했는데. 근데 아마 또 이번에 토이 스토리가 잘 되면은 예. 뒤 힘입어서 이렇게 또 머리 2도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거 고군분투하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든 분량을 채워야겠다. 네. 또 그만큼 정글북에 할 얘기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안 읽었으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방송을. 연관 검색어. 네, 그럼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도 외국에 아니면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정글에서 같이 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이제 제목은 현대판 정글북, 야생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 정글북을 보면 실제로 정글에서 늑대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 이제 프랑스에서 발견된 빅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야생에서 방황해서 사람들이 구출해서 전문 농아학교에 가서 불어를 가르쳤대요. 근데 1년 동안 두 번 탈출하고 다시 데려왔는데도 결국에 우유 그리고 오 신이시여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고 말을 못하고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인간은 이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유아기 때 교육이 확실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목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목 울리는 천재인 것 같아요. 말도 바로 배우고. 그죠. 이렇게 언어 감각이. 그 다음 챈들러 씨는. 네. 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네.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제 연관 검색어는 디즈니 만화 타잔입니다. 타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연관 검색어일 수밖에 없는 게 전 읽다가 심지어 헷갈렸어요. 맞아요. 아니 읽다가 헷갈렸어요. 인도가 배경인 거예요. 네. 첫 장에 인도가 배경이라 그래서 머릿속으로 본 이미지를 생각 그리면서 아 걔가 그게 인도형 얼굴인가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깜짝하기만 하고 인도형이 아닌데라고 혼자 막 계속 의아해하다가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의아했던 그 얼굴은 타잔이라는 거를 깨닫고 다시 모글리를 생각해 보니까 걔 인도인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진짜 타잔 저도 타잔이랑 자꾸 헷갈렸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정글북 예, 나중에 뒷얘기가 타잔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 아, 그래요? 뭐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다가 뭐 똑같 거의 타잔이랑 비슷한 네,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타잔의 거의 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잔이 또 OST가 좋거든요. 한 소절. 네, 그다음 제가 떠오른 거는 강화도에 동검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인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인도가 무인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실험 영화를 찍는다고 여기 무인도에 갔거든요. 갔는데 여기서 이제 부시크래프트를 하면서 모글리가 야생에 지내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부시크래프트가 어떤 건가요? 부시크래프트가 이제 자연에 있는 생물이나 어떤 그런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살아남는 어떤 생존하는 그런 캠핑 같은 거죠. 정글의 법칙을 찍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부시크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제 동기 중에 부시크래프트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친구는 그 미국산 가죽잠바를 입고 가죽장갑 끼고 그 다음에 그루카 칼을 들고 정글을 해치는 친구였는데 그 가죽이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게 더운데? 네.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좀 김병만. 네. 약간 그런 과예요. 활을 만들어 쏜다거나. 근데 정글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죽 옷을 입어요? 이게 뭐 찔리고 뚫리면 안 되니까 좀 두툼한 이런 항공 잠바 같은 가죽 잠바를 입고 되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서 그러니까 그 친구를 찍은 거죠, 사실. 아, 둘이 가서. 네. 문학 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내용은 모글리의 내용인데요. 모글리는 총 3개의 부에 나옵니다. 1부는
모글리의 형제들, 2부는 카의 사냥, 3부는 호랑이다 호랑이야 라는 건데 아 여기까지만이 모글리가 나와요? 네, 네. 거기까지만 모글리 아, 얘기고 그래요? 이 다음서부터 모글리가 안 나와요? 나머지는 뭐 단편. 사실 네 단편집인 거 단편 4개 아 그러니까 모글리는 등장하지 않아요? 네, 네 모글리 끝입니다. 등장 안 합니다 그냥 자연 동화? 네. 뭐 옛날에 이, 어느 물개가 살았대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네. 물개가 살았다. 몽구스가 어떤 얘기 했었다. 코끼리가, 뭐 코끼리가 누구였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사실 정글북을 읽었다 하면은 앞에. 모글리만 읽어도 어허. 다 읽었다. 다 읽었네요, 저.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챈들러는 죽지 않습니다. 먼저 이 인도의 어느 정글의 얘기인데 파더울프랑 마더울프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연히 사람의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글리인데요. 모글리는 이제 곰, 큰 곰이죠. 발루, 발루라는 큰 곰과 그리고 흑표범 바기라. 이게 바기라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바기라입니다. 바기라. 바길라와 함께 이제 모글리를 키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발루와 바기라는 이제 모글리에게 정글의 법칙, 정글에선 이래야 된다. 뭐 예의를 갖춰야 된다. 진짜 뭐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뭐 네. 못하면 때리고 한 대씩 맞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법칙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각종 동물들의 언어를 다 배우거든요. 특히 이 발루가 언어를 굉장히 뛰어난가 봐요. 뭐 뱀의 언어, 새의 언어 이거 다 할 줄 아는. 그래서 뭔가 그 단군 신화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좀 곰이 영리하니까 아마 이런 캐릭터를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뭐 원숭이한테 잡혀갔을 때. 그 전투 장면, 발루랑 이제 바기라 구하러 가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다 모인 총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글리를 싫어하는 이제 시어칸이라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 시어칸이랑 다투다가 모글리가 이제 인간 마을로 쫓겨나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복수를 하는 모글리가 시어칸을 죽이고 다시 그 정글에 돌아와서 산다는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뭐 늑대, 호랑이 뭐 자칼, 흑표범, 소울개, 비단구렁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최애하는 동물 아니면은 뭐 이 동물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저는 소울개가 가장 소울개 소울개치. 예. 네. 어떤 부분에서? 얘는 그냥 뭐 먹이 구하다가 그냥 그 SOS 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런 상황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 조력자 역할이 필요한데 얘는 딱 그 부분밖에 나오진 않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전 늑대. 늑대. 네, 이게 제일 뭔가 동물 쪽에서 제일 섹시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호랑이는 섹시라기보다는 파워 혹은 힘캐잖아요. 네. 근데 늑대는 뭔가 좀 호리 호리. 약간 발목도 좀 가늘고. 네, 발목도 정확하죠. 딱 그런 느낌이라서. 늑대 좀 괜찮네요. 네. 네. 저는 흑표범. 흑표범. 아니라. 네 이게 아무도 못 건드는 위치 랄까요? 뭐 누구나 다 무서워하지만 되게 의리도 있고 이 친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파더 울프 마더 울프잖아요. 네. 네 이게 아마 원서 이렇게 써져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파더 울프 마더 울프 이걸 왜 굳이 번역을 안 하고 마치 이름인 것처럼 했을까 싶은 거죠. 이름이기도 사실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파더 그쵸. 울프라는 게. 근데 이게 제가 읽었던 동화에서는. 네. 엄마 늑대 아빠 늑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또 정확한 역시 동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적어도 엄마 늑대까지는 좀 그렇다고 쳐도 어미 늑대, 아비 늑대? 뭐라 그러지? 아무튼 좀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왜 굳이 얘는 고유 명사처럼 냅뒀을까? 이런 생각. 이름이 형제도 그냥 브라더라고 네, 나오잖아요. 뭐, 근데 그레이 뭐 그레이 브라더. 네, 그레이 브라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잘. 뭐. 네. 아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제가 또 이렇게 또 안 읽어온 사람으로서 네. 열심히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궁금증인데 취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빗 다 봤어요? 아니요. 호빗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는 건데 거기에 등장 인물이 뭐 주인공 격이죠. 소린이라는 네. 왕의 후예가 드워프족의 왕자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은 소린인데 이렇게 앞에 멋있게 붙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오큰실드예요. 뭐 소린 더 오큰실드 뭐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자막으로는 오켄실드 이런 식으로 그냥 한글로 오큰 발음 그대로 네. 오큰실드 이러고 아마 영화였나? 영화나 아니면 다른 버전에서는 참나무 방패의 소린 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오큰실드 하면은 참나무 방패예요. 그렇죠. 해석을 하면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전 그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는 그냥 오큰실드. 오큰실드. 네. 저도 오큰실드. 아, 오큰실드. 저는 참나무 방패의 소린이 뭔가 좀더 판타지스럽다. 아. 판타지 앞에 항상 그런 게 붙잖아요. 뭐 좀 오그라드 뭐 네. 중2병 걸린 걸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모모의 누구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네. 저는 그냥 그게 하나의 대명사. 대명사?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오큰실드 자막으로. 그냥, 네.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만약에 토트넘의 손흥민인데 토트넘을 만약에 제대로 우리나라 말 해석하면은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죠. 뭐 아스날인 경우에는 아스날은 뭐 무기고라는 뜻이니까. 네, 무기고의 뭐 악리 뭐 이럴 수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살려주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실제로 너무 대놓고 참나무를 들고 다녀요. 방패로. 누가 봐도 아 이게 참나무 방패인 건 알겠는데 이걸 오큰실드로 하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별로네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뭐 칸골 가방 로맨스 정도는 좀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어 재밌네. 한번 해봐요. 분량 넘쳐나네. 자, 논의는 뭐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빨간 셔츠의 논의 빨간 뭐 이런 셔츠 거. 논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보스 헤드폰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네. 여러분들 뭐 자연, 정글, 뭐 야생 이런 거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약간 습한 데는 싫어요. 좀 건조한 자연. 자연. 건조한 자연이 어디 있죠? 사막. 사막. 아. 사막 가보셨나요? 네. 언제 가봤어요? 15년도? 15년도? 어디 사막? 두바이도 가봤고요. 이집트. 오, 많이 가보셨네요. 별 많아요? 안 봤어요? 밤에는 안 가봤어요. 와우. 아 경유였군요. 네, 낮에 투어. 네. 신드러 씨는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자연 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름에 생각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일단 저희 녹음실이 굉장히 습하고 덥거든요. 네. 네. 게다가 제가 오늘 하필 청바지를 길게 입고 왔는데 지금 너무 덥습니다. 저도 뭐 자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일단 모기 이런 거 너무 저도. 벌레 싫어해서. 네, 저는 도시 남자죠. 네, 저는 자연은 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꽉 막힌 샷시 좋아하고 에어컨 좋아하고 은행 아파트 좋아하시는데. 단지 네, 아파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뭐 좀 많이 큰 얘기인데 더 큰 얘기인가요? 네, 더 큰 얘기죠. 이것보다 자연보다 더 큰 얘기. 자연에 속해 있는 동물들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각자 좀 좋아하는 동물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동물이 나오면은 좀 채널을 돌리다가도 내가 한번 멈춘다. 아니면 뭐 SNS에 내리다가 이 동물 짤이 있으면 한 번씩 보고 간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제일 아끼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 여우. 여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여우 예쁘죠.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네가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샥 점프를 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눈 속에 파묻힌 걸 먹는 거였나? 하고 팍 해요. 너무 진짜 귀엽거든요. 여우 귀엽죠. 저는 사슴류. 사슴. 사슴류가 TV에 나오면은 뭔가 맹수들이 막 먹으려고 그렇죠. 뒤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네. 그냥 사슴 떼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위험에 빠진 장면도 결국 어떻게든 탈출을 하더라고요. TV에서는. 그리고 좀 되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동물? 사슴. 뭔가 예.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수달 좋아합니다. 수달. 수달 제가 그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오 진짜요? 그 수달을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달 우리를 지나가거든요. 무슨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동물원에서 뭐든 다 했습니다. 진짜 시키는 거. 뭐 일단 뭐 첫 번째로 한 일은 이제 주차 지원. 주차 안내 같은 거 있고 두 번째는 사료 나르기 이런 것도 했었고 세 번째는 뭐 관객도 입장 좀 이렇게 동선 좀 짜주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뭐 이런 뭐 이름표에 네. 뭐라고 붙어요? 뭐 매니저? 아니 혹은? 그냥 뭐 스태프 쫓기고 다니는 스태프. 네, 스태프 쫓기고 다니는 용인에서 일하셨나요? 아 거기 일산에 테마 동물원 주주 테마 동물원 주주 있거든요. 네. 거기 좀 열악한 동물원이긴 한데 거기가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한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수달 우리들 지나가다 보면은 수달이 항상 누워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애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수달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그냥 재미삼아 추측을 해보는 건데 모글리가 뭘 먹는다는 게 안 나오거든요. 뭐 모글리가 뭘 먹고 살았을지 한번 이게 뭐 늑대들은 고기를 먹잖아요. 사실 육식 동물이니까. 네.
근데 모글리가 뭐 이렇게 생식을 하면은 분명히 인간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고기를 네. 먹으면은 네. 얘도 이제 뭐 기생충이나 탈이, 네. 뭐 탈이 안 나고 늑대처럼 그냥 늑대 소화기관처럼 될지. 근데 제가 아까 그 야생에서 자란 사람들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진짜 늑대랑 같이 생활하는 막 그 늑대 먹는 거 똑같이 먹었대요. 그냥 생고기 막 뜯어 먹고. 네. 근데 얘가 사람한테 구출되고 나서 피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 피만? 피. 그럼 빨간 거. 생고기 같은 네, 게 땡겼다고. 어.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죽었대요. 생고기 안 먹으니까? 그거는 모르죠. 아. 그건 모르는데 한 달 때문에 네. 죽은 거. 뭐 언어도 안 네. 통하고 이래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얘도 똑같이 생고기 먹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거기서 뭐 초식할 순 없잖아요. 근데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과일 먹으면 또 늑대들이 안 놀아줬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뭐 1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모글리는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 이게 약간 초등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토론하기 딱 좋은 주제더라고요. 보니까. 챕터 끝나고 이제 생각해봐요. 네, 생각해보기, 뭐 함께 해보기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이 과연 모글리는 어디에 사는 게 더 행복한가? 사회, 인간 사회에 사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정글에 사는 게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글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가 계속 10년 넘게 자라온 데는 정글이니까 분명히 거기서 살아가는 법도 터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게 더 익숙하고 맞을 것 같아서 뭐 사람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동물이랑도 사회와 가정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글에서 사는 게 모글리에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냅두는 게 거기.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렇게 평생을 사람을 안 보고 여기서 얘는 사람을 보긴 보지만 내 종족이 뭔지도 알긴 알지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늑대한테 정말 뭐 이런 세팅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부질없는 가정이죠. 이런 어쨌든 동물은 제 때가 되면은 짝짓기를 하고 자 하잖아요. 네. 인간은 안 그럴까 싶은 거죠. 인간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70억 70억이 됐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맞아요. 게 없었다면 애초에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인간 세계로 가야 한다. 짝을 찾아야죠. 네. 저도 인간 세계로 가야 된다는 편인 쪽인 게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라.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로 봤을 때는 이제 모글리가 뭐 별탈이 없는 이상은 다른 친구들보다 오래 살 텐데. 아, 네. 늑대들이나 뭐 다른 동물들보다 오래 살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과연 지켜줄 발루도 없고 박이라도 없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이제. 이제 뭐 도망도 못 가고 늙어가지고. 네, 늙어서 이제 뭐 호랑이랑 사실 뭐 이렇게 다이다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변에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박이라도 있고 발루도 있고 이러니까 못 덤빈 건데 시역하니 사실 뭐 일대로 만났으면 뭐 호랑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네. 너무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네. 이거 아이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정글부 모글리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4개의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하겠습니다.